말, 버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무으로 받게 하려 하시니라. 복받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건이죠. 조건. 조건을 막으시려고 그래요. 복 주시옵소서, 성공하게 하소서. 그거는 조건도 무시한 거고, 그러면 될 리 없죠. 아니죠. 되려면은 성경성의 말씀은 마셔처럼 좀 잘 되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좀 어렵더라도 낙관하지 말고, 그건 총리죠. 많은 시련, 환난, 역경, 무시, 천대, 노예, 종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건 총리 어떻게, 어떻게? 야비서 지금 도전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와도, 나? 불하지 않아. 강목사 되고 목사 생각하고 당장 뭐로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오산입니다. 물론 걸을 수도 안 걸 수 있겠지만서 거인은 그러려면 꿈을 가지고 도전. 나는 오석처럼 살겠다. 그걸 되겠다. 그러면 필요했죠. 야외에서 운명을 받고 그랬어요. 모든 환경 완전히 받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꼭 계세요. 그렇게 되십시오. 축하합니다. 이 시간 정경 노회장 이신 김성우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권면하신 목사님께서 축하까지 다 하셨습니다. 예, 저는 좀 훈련을 시켜야겠습니다. 목사 안수 받으신 분, 강도사 인도 받으신 분, 그 자리에 서주신 바랍니다. 아마 서는 것이 오늘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한 절 읽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이 종비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목사가 되는 종비, 강도사가 되는 종비 아무나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취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존귀한 성직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으시고 받게 되니 축하 또 축하해야 할 일인 줄로 압니다. 제가 신학 입학한 후에 졸업할 무렵에 끝까지 졸업을 못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려워서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어려운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후원으로 끝까지 잘 마치시고 오니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셨습니다. 축하 마땅히 받아야 할 일인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촌의 목사곳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은 강도사 고시에 다섯 번을 떨어지셨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강도사 고시를 치르고 합격자 발표가 꼭 수요일날 합니다. 수요일날 다섯 번째 강도사 떨어졌는데 교회 돌아오니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 설교를 하라고
것입니다. 다섯 번 떨어진 그분이 뭐라고 설교해야 겠습니까? 설교 제목이 뭔고 하니 떨어지는 은혜라. 아마 오늘 강도사 인허를 받으시고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설교 제목으로 설교하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꼭 말씀드립니다. 이 길이 어려운 줄 아십니다. 이 길이 힘든 일인 줄도 아십니다.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인 줄도 아십니다. 그러면서 강도사로 인허를 받으십니다. 목사로 안수를 받으십니다. 오늘의 그 결심, 오늘의 그 각오, 변치 않는 강도사 되시고 목사님 되시리라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목회 길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고 여러분을 목회자로 모시는 교회가 부흥되어진 복된 교회 될 줄로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3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식은 마쳤습니다. 하지만 노예 춤에